지방방송 11월달에 야외 가긴 가요. 하는데 지금 생각에 11월 한 20일 이후 저 제이스 가든 전에 우리 한 5년 전에 갔을 거야. 5년 전에 거기를 가자고 했는데 거긴 제일 한 게 순해요. 제이스 가든. 어디가? 제이드 가든. 그때 제이드 가든 갔었지. 어디? 제이드 가든. 갔었잖아. 제이드 가든. 이영하고 이영도 가고 김영도 가고 다 갔어. 11명. 그때 이영은 못 갔어. 그 제이드 가든을 가자고요. 그 제일 편해요. 하루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골짜기로 식당에다 연락해서 저 가평에서 식당에다 연락해가지고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차로 갔다 오자 얘기해. 그러면은 그게 셋째 저수 저걸 가면 되겠지. 그때 셋째 이후 목요일날. 목요일날. 그 은행 나무 있던데? 아니 은행 나무 말고. 말고? 제이드 가든 이영은 이영 갔었나? 난 모르겠는데. 거기 여기 걷죠? 걷죠? 응. 멀리 그만 보이는 가까이 있더라. 일 안 딱딱해. 아, 또 밥이 너무 딱딱하다. 밥이 좀 밥이 너무 대대해. 아유, 기름을 너무 넣어서. 응? 기름을 여기서 너무 많이 넣었어. 소기름 기름을 좀 많이 소고기 기름 소고기 몰라 그래 감자 맵지 않아 무슨 기름인지 기름 된장이 아니라 그건 뭔데 이거 순두부지 네 된장이도 안 돼 지방방송 11월 달에 야외 가긴 가요. 하는데 지금 생각에 11월 한 20일 이후 저 제이스 가든 전에 우리 한 5년 전에 갔을 거야. 오래됐어? 5년 전에 거기를 가자고 거긴 제일 한 게 순해요. 제이스 가든. 어디가? 제이드 가든. 그때 제이드 가든 갔었지. 어디? 제이드 가든. 갔었잖아요. 제이드 가든. 이영하고 이영도 가고 김영도 가고 다 갔어요. 그때 이영은 못 갔어. 그 제이드 가든을 가자고요. 그 제일 편해요. 하루 우리가.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골짜기로 식당에다 연락해서 저 가평에서 식당에다 연락해가지고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차로 갔다 오자 얘기해. 그러면은 그게 셋째 저수 저걸 가면 되겠지. 그때 셋째 이후 목요일날. 목요일날. 그 은행 나무 있던데? 아니 은행 나무 말고. 말고? 제이드 가든 이영은 이영 갔었나? 난 모르겠는데. 거기 여기 걷죠? 걷죠? 응. 멀리 그만 보이는 가까이 있더라. 일 안 썼다니. 밥이 너무 딱딱하다. 밥이 너무 대대해. 아유, 기름을 너무 넣어서? 응? 기름을 여기다 너무 많이 넣었어?
소기름 기름을 그리 많이 소고기 기름 소고기 몰라 그래 안녕 맵지 않아? 무슨 기름인지 기름 된장이 아니라 그건 뭔지 그 순두부지 네 된장이도 나와 이 나무가 이게 몇 백 년 된 거잖아요. 이거. 크, 좋은 거지. 송구지 발랐잖아, 봐. 처음. 그래. 걸음걸이가 한복을 한번 입고 걸음걸이가 한 근데 맵시가 저 우리 저 박대 가면 한 15년은 살았어. 얼굴 보니까 팽팽해 가지고 말이야. 우리 저 남상현 동호도 아마 한 20년 살 것 같은데. 난 이 안에 어제는 몇 번 들어가서 뒤에 가면 눈물도 있어. 야, 영상으로 약속 왕도 아, 이렇게 마이크구나. 남박사 저 찍고 있어. 움직여봐. 움직이지 마라. 한복. 하모니 같아요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지금
지금 인정문화 통합과 낙선회관에서는 왕실 여성의 폭격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인정문화 이 안에 가면 그 왕들이 쓰던 왕들이 쓰던 집기, 궁궐에 쓰는 집기 있잖아, 집기, 살림살이, 그거 있는 방이 있어요. 오케이 굿 그렇지. 아, 저것도 무슨 곡이 있는 모양이지. 누가 작곡했다고 그러던데. 그렇지. 그 저기 기타나 저거 드럼 치고 하는 거하고. 그 이야기.